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로 사냥터를 알아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지? 모라스에서 사냥하기 만렙을 찍기 전에, 이게 뭐지? 나로가 끝나가지고, 일단 대충, 나라면 어디서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면은 이제, 나로는 동굴 아랫길에서 했을 것 같고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루였으면은 자리가 있는 곳을 찾으려면은 여기도 괜찮거든요. 여기 말고 동굴 아랫길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여기요. 여기도 지형 좋아요. 제가 은어를 썼던 사냥터인데, 원래 나루가 이렇게 공속이 느렸나? 근데 나름 딜 나온다. 나름 딜 나오네. 수공 40마리인데 젠 백업을 다 해놔서 그러나? 나름 딜이 나온다. 여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위도 다 맞고.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뭐, 경유도 똑같아요. 바이퍼나, 섀도우나, 은얼이나, 이제, 나이트로드도 경유해서 해야죠. 공속이 문젠가? 그죠? 아, 그러네. 아대가 보통이라서 느리구나. 원래 빠름이잖아요, 그죠? 매우 빠름이었나? 그래가지고 느리네. 똑같고요. 나이트로드도, 아니, 나이스로드 여기서 할것 같습니다. 대충 사냥은 이런 식이죠. 여기도 던지면서 넘어간다든지. 근데 느려 터지긴 느려 터졌다. 이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서든 레이트에서 중간을 넘어가고. 뭐, 포시전 돌린다든지. 나름 딜 나온다잉?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글쎄요, 이거는 아마 전투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제가 시계탑에서 찍었거든요. 나로도 여기서 찍었거든요. 똑같아요, 사냥. 이런 식으로. 별반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나로 했었을 때는 본색 3도 되게 많이 갔었는데, 본색 3을 갔던 이유는, 버닝이 되게 높아가지고 8, 9단계 막 이렇거든요. 본색 3도 괜찮고, 이제 다음에 아르카나 아닙니까? 그죠? 사냥터.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가보겠습니다. 일단 에이스트만 좀 쓰고. 이게 공속이 무기가 보통이라서 되게 느려 터지긴 느려 터졌다잉. 가봅시다. 나루요. 나루 여기 맵 있었어요. 저 나루 여기서 찍었어요. 말레. 나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고, 제가 모라스를 안 깨가지고. 나로 같은 경우는 다섯 갈래 동굴도 되게 많이 했어요. 편한 이유가, 나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그랬는데, 한 손으로 하기 되게 편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하다는 이유가, 그냥 다른 거뭐 하면서 하기 좋아가지고, 원킬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갈래 길에서 많이 했고요. 이렇게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추천 사냥터는 저도 나중에 알고서야 간 곳인데, 똑같아. 얘도 여기요. 그래도 마크 한 3킬 정도까지는 나야 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직접 전투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냥 방법은 되게 간단하네. 한 바퀴 계속 돌면 돼요. 서든 레이트하고 포시즌 섞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루 템 없어요. 나루 수공 40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서 많이 했었는데 뭐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 전투 분석해도 되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여기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아니면은 안쪽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렇고 뭐 얘기했듯이 전투 분석을 통해서나 자기가 편한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라스는 제가 안 뚫어가지고 모라스 사냥터로 한다면은 모라스도 간다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을 것 같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데가 여기 여기 3이었나 2였나 2 맵이 아마 괜찮았던 것 같고 아니면은 그림자가 춤춰놓고 4에서 나로 사냥하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은 마크가 원킬이어서 그랬는지 좋아 보이긴 하더라. 그 트리에페는 2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나이트로든 2쪽 그럴 것 같고 오늘 무기는 맞춘 지 오래됐고 나로 키웠을 때 수공한 500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나루데이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군요. 이만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